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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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깨끗하게. 너무 예쁘죠? 화이트로 인해서 훨씬 넓어 보이게. 네. 문 닫아주시면. 네. 어? 혹시 유리문이야? 오. 좀 그렇지 않나? 아니, 밖에서 지금 막 있는데 지금. 아, 뭐야? 그거 이제 이렇게.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렇게 닫아놓으면 되죠. 아, 저 별로다. 전 별로야, 솔직히. 저 중문이. 따뜻해 보이죠, 집이? 이거 여기 바로 들어오자마자? 주방. 짜잔, 주방. 와, 화이트로 해서. 네. 아니, 아담하고 좋네.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의뢰인이랑 가족 구성원이 똑같아요. 네. 아. 그래서 아, 이렇게 가구 배치를 하면 되겠다,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오시면 이렇게 돼요. 사시면 되는군요. 네.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내려주면 아. 또 은은하게 또 사생활 공간 다 되면 어떤 집은 저 대문을 안 쓰고 그냥 여기를 열어가지고 아, 바로 나갈 수가 네. 있구나. 여기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냥 네. 편하게 그냥 맞춤으로 다 해서 시원하죠. 네. 오, 에어컨이 붙박이로 있구나. 에어컨 기본적으로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. 위 아래 상부장 다 있고요. 네. 괜찮죠? 3구. 네. 3구용으로 충분하고 보면 네. 여기에 문이 어? 두 개가 보입니다. 네. 네. 먼저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? 짜자잔. 오. 다 들어가 있어요. 다 들어가 있네요. 공간이 또 여기 수납도 가능하면서 네. 그래서 건조해서 바로 접어서 여기다 아, 여기다 바로 넣을 수 있고 아 수납 공간도 있네. 오 아기들 옷들 오 네. 여기 한번 가보시죠. 짠. 오 와 방입니다. 방 안은 하죠. 좋다. 아담하네요. 난 이런 방이 좋아. 아니, 잠이 잘 와. 침대가 킹 사이즈더라고요. 아니 이쪽도 되게 깊지 않아요? 여기 깊어요. 이 집주인이 입본장이 있어서 아~ 예, 요걸 놔둔다고 저기 붙박이장을 설치 안 했는데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저는 저기다가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면 맞습니다. 네. 아, 좀 더 깊긴 깊어요. 네. 여기에 창이 있어요, 이 뒤에. 그죠? 창이 있어요, 이 뒤에. 지금 가려져 있는데. 지금 봐봐요. 네. 여기가 어느 정도 깊냐면. 제가 더 갈까요? 난 안 되겠네. 돼? 돼? 어머? 돼? 어머? 요렇게, 요렇게. 안녕. 아, 저렇게 깊어요. 저렇게 깊어요. 저 장만 치우면 공간적으로 나중에 충분하죠. 충분해요. 방 커요. 충분합니다. 굉장히 깊어요. 엄청 큰 장롱이네요. 그러니까 이 방이 좁은 방이 아니에요. 그러네. 중요한 거.